김민수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 한 문장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 이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는 K-POP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김민수 대표님이 어깨춤을 추면서 들썩거리실지 기대를 해보면서 자, K-POP과 관련된 엔터주들을 역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들이 꽤나 좋습니다, 대표님. 네, 엔터주를 얘기는 드리는데 그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네, 아직 하고 계시네요. 아, 예. 안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터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변화가 나오는 게 일단 최근에 이 하이브가 좀 강하죠. 그렇죠. 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세븐틴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네. 네. 세븐틴이 플레이디스라는 하이브의 레이블로 보이는 회사인데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데뷔가 5월 달에 있는데 선주문이 400만 장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오. 그만큼 지금 어떤 국내 K-POP에 대한 인기는 글로벌적으로 여전히 뜨겁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멀티레이블을 쭉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BTS부터 또 이제 뉴진스 이런 쪽도 다 영향을 끼치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하나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앨범 판매는 나오면 거의 싹쓸이 이럴 정도로 지금 뭐 싱글 앨범이나 아니면 단독 앨범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돌 쪽이 일단 100만 장은 거뜬히 넘는 효과가 네.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앨범 판매는 또 하나의 변화로 이끌어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순회 공연 이런 쪽에서도 대규모 공연이 거의 매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진되다 보니까 한 회 추가 이런 정도도 나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더 잡히는 흐름이고요. 굿즈 잘 팔리고 게다가 네.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올해에 대한 공연 효과는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 부분이 아마 하이브를 비롯해서 주가를 끌고 가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하반기에 하이브 아메리카와 함께 또 유니버셜 뮤직 그룹에 있는 회사와 이제 현지화된 아이돌을 이제 육성해서 거기서 이제 데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시스템은 K-POP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이제 소속사는 하이브가 되는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과연 잘 먹히겠느냐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네. 그런 쪽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2분기 실적이 4대 기획사 영업이익을 다 합치게 되면 가장 최대 실적이다라고 나오는데 한 1,800억대 가까이 나오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28%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거의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쪽에서 주가는 그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하이브를 집중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이브가 어쨌든 이끌고 있습니다. 4월 들어서 하이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또 시장에서 뭐 JYP나 다른 엔터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럼 관련해가지고 대표님 다른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하이브를 실컷 말씀드려놓고 다른 네. 종목을 보는 입장인데요. 네. 예, 그중에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JYP도 챙겨봐야 돼요. 네, 오늘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고요. JYP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듯이 트와이스 이어서 이제 스테이키즈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느냐. 근데 공연 성과를 보게 되면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있지도 이번에 또 데뷔를 하면서 인기가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JYP를 끌어올리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JYP도 현지화 해외 현지화 그룹의 데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한 축인 리퍼블릭 레코드와 협업을 해서 거기서 또 미국에서 한 그룹이 데뷔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총 한국, 중국, 미국에서 각 한 팀씩 세 팀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또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의 레벨업은 오늘 올해도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눌릴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기획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JYP 엔터는 뭐 계속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하이브와 SM 이런 이야기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눌렸다가 다시 또 그만큼 주가는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8만 원 선 오늘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고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떤 종목 체크하고 계세요?
네, 일단 기획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래도 네. 하나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톰 보이로 유명한 네, 네. 큐브 엔터죠. 큐브요. 네, 예, 큐브 엔터는 지금 펜타곤과 여자아이들 소속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둘 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멤버 하나가 다 이제 중국인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중국에서 어느 정도 다시 공연 재개가 됐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하고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이 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5월 달에도 아이돌들이 대거 컴백하는데 그중에 여자 아이들도 이번에 5월 달에 컴백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에 따른 7개월 만의 반응 한번 생각하게 되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큐브엔터 관계자가 오신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엔터주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군분투하셨는데 코 막힌 소리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쉬시고요. 자, 이 키워드, K-POP과 관련된, 엔터 관련된 키워드 저희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잖아요. 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엔터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잘 달리고 있는 하이브 한번 좀 말씀을 하이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이 SM과의 경영권 분쟁이 또 일단락 된 상황이고요. 지금부터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보고 좀 더 모멘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하이브 안에 있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성과가 지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브 하면은 BTS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BTS의 이제 개인 활동들이 성과로 또 이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BTS 멤버 중에 이제 지민이 이 솔로 앨범 타이틀곡이 지금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남은 멤버들도 이제는 개인 그 솔로 앨범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슈가의 경우는 유일하게 단독 월드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M 인수전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이 카카오와 이 플랫폼 운영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런 관련된 내용과 해서 추후 카카오와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브의 경우는 1차적으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동종목의 경우는 일단은 추세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짧게 5일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조금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11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이 하이브의 경우는 워낙 이제 매물대를 큰 매물대를 돌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추세 매매로 한번 좀 살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